안녕하세요. 미스 케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주제로 몬테소리 성경활동 양팔 저울로 무게재기 해볼게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거인이었지만 다윗은 작은 목자였어요.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기억하며 활동 함께 해볼게요. 양팔 저울은 팔 모양의 긴 막대기 끝에 접시가 아래로 매달려 있고 막대의 가운데가 받침대에 붙어 있는 저울이에요. 양팔 저울은 수평잡기 원리를 이용해서 무게를 재요.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해 볼게요. 무거운 것, 가벼운 것. 기울어진 쪽의 물체가 더 무거운 것이에요. 비교하려는 물체를 각각 양쪽 접시에 올려놓아요. 이때 기울어진 쪽의 물체가 더 무거운 것이에요. 골리앗이 다윗보다 더 무거워요. 돌과 레몬을 비교해 볼게요.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 레몬이 더 무거워요. 가위와 풀을 비교해 볼게요.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 풀이 가위보다 무겁고 가위는 풀보다 가벼워요. 형광펜과 분필을 비교해 볼게요. 형광펜이 분필보다 무거워요. 건전지와 집게를 비교해 볼게요. 집게가 건전지보다 가벼워요. 건전지가 집게보다 무거워요. 무게추를 사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봐요. 저는 무게추로 20g, 10g, 5g, 1g을 사용할 거예요.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왼쪽 접시에 재고 싶은 물체를 올려놓고 오른쪽 접시에 무게추를 올려놓아 수평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부터 무게를 재어 볼게요. 사자. 20g 추를 올려 볼게요. 하나 더, 하나 더. 너무 무거워요. 추를 바꿔서 10g 추를 올려 볼게요. 하나 더, 5g. 양팔 저울이 수평이 되었어요. 사자의 무게는 55g이에요. 안경의 무게를 재어 볼게요. 수평이 될 때까지 무게추를 올려놔요. 안경의 무게는 25g. 지우개의 무게를 재어 볼게요. 수평이 되었어요. 지우개의 무게는 25g. 돌의 무게를 재어 볼게요. 수평이 되었어요. 돌의 무게는 10g. 클립의 무게를 재어 볼게요. 양팔 저울이 수평이 되었어요. 클립의 무게는 1g. 양팔 저울이나 저울을 통해 물체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물체의 무게도 재어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